웬일이야 웬일이야. 간간통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입원일당이 드디어 금융감독원에서 강한 압박에 못 미쳐서 10월 1일자로 2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중복가입도 막는다고 하니까 9월 말날 추석 전에 27일까지 무조건 준비하세요. 무조건 보호망.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토요일 아침 저 보호망 회사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핫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농협 수수비 보험 2종이 90만원이 축소, 또 하나는 라이나 재가급여가 축소, 또 하나는 홍국생명의 고당 대통,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그리고 통풍 진단시에 500만원이 축소, 또 하나는 DB손해보험에 5종이 2천까지 가입이 되지만 1000만원을 축소, 마지막 하나는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인 강간통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입원일당이요. 지금 현재 S사에서는 26만원, D사에서는 31만원, 유병자 간편보험에서는 34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이 모든 게 10월 1일자로 10만원으로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은 중복해서 두 군데로 가입이 가능한데 정말 아쉽게도 10월 1일자부터 금융감독원 미워이. 네, 10월 1일자로 10만원으로 축소가 되고 중복가입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셔라. 저 보험왕은요, 일단은 병력이 없고 안 아프신 분들은 S화제나 D화제로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한도가 높게 구성이 되고요. S화제 같은 경우는 5년마다 가입 금액이 체증형으로 쭉 올라가기 때문에 5년마다 보장 한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물론 보험료는 그대로 가고요. 하지만 요즘에 S화제가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간간통 가입을 해서 그런지 심사 기준이 많이 까다롭고 툭하며 할증이나 아니면 거절을 때리더라고요. S화제 같은 경우. 다음에는 D화제예요. D화제 같은 경우는 한도가 31만원, 또한 유병자는 34만원, 어린이는 특히 43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D화제도 좋긴 하지만 보험료가 S화제보다는 조금, 정말이에요. 이만큼 아니에요. 조금 더 비싸다. 그래서 S화제 혹은 D화제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절판을 하지 말라고 해서 광고를 모든 보험회사가 안 하고 있어요. 쉬쉬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26만원 혹은 30만원짜리가 다음 달부터는 다시 1년 전 금액으로 10만원으로 축소가 되고요. 또한 중복가입도 웬만한 보험사들이 다 막아놨어요. 하지만 딱 두 군데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소개할 상품은 엣지생명이에요. 아싸 호랑나비 숨어빠. 네, 아실 거예요. 악예예요. 여기 연예인 아시죠? 생명. 자, 여기 보험사의 장점은 뭐냐면요. 타사 같은 경우는 입원했을 때 구간별로 30일, 60일, 90일, 180일 이런 식으로 쪼개놨어요. 그 뜻은 뭐냐면 엣지생명 같은 경우는 첫날부터 입원했을 때 26만원까지 180일 한도로 보장이 되지만 보험료가 그리 비싸지도 않아요. 최저보험료 2만원으로 이제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결론적으로는 180일 한도로 26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면책 감액관이 없다는 게 매우 큰 장점. 또한 세 번째로는요. 일단은 타사 같은 경우는 의원이나 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나 쪼개놔서 요양병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뭐 일반병원은 10만원, 대학병원은 15만원, 큰 병원은 20만원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을 해줘요. 하지만 엣지생명은 의원이든 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상급종합병원이든 모두 다 단박에 26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엣지생명 또한 큰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서두에 설명드렸던 S화제나 D화제 같은 경우는 표준체나 유병자 보험이 있지만 이 엣지생명 같은 경우는 유병자는 없고요. 표준체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타사들은 다 중복가입을 막아놨어요. 하지만 요 엣지생명은요. 기존에 한 개일 가입하든 두 개일 가입하든 누적을 안 본다고 하니까 이 또한 큰 장점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S화제 26만원, 그 다음날 엣지생명 26만원, 합이 52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D화제는 31만원 가입하고 또한 그 다음날 엣지생명 26만원 가입하면 좋겠지만 D화제 같은 경우는요 가입하고 사후 뒤에 3주간 심사를 보기 때문에 우리 거 31만원 가입했어
내일 H생명 가입하면 우리 거 디화제 거 빼던가 H생명 거 빼라고 3주 안에는 필터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디화제는 가입하면 3주 후에 H생명 또한 10만원 축소가 되기 때문에 디화제는 안 될 것 같고요. S화제 같은 경우는 가입하고 그 다음날 사후 심사를 안 본다 보니까 S화제 26만원, 그 다음날 H생명 26만원, 합이 52만원까지 가입하면 찐찐 강간통 간호간병 통화서비스 입원일당이라고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9월 27일날 다음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번달 가입하면 52만원, 다음달 가입하면 10만원, 합이 20만원을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번 달 무조건이야 빠라라라라라라 강간통으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노래 진짜 못하죠? 죄송합니다. 자, 저 보험왕 어저께 금요일날 그 오늘 토요일날 오전부터 불티나게 전화가 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회사에 출근 중입니다. 추석 전에도 추석 이후에도 일을 할 거니까 월화수목 금금금의 두 번째인 토요일날 오전에 저 보호망이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강간통 후회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시기 때 준비하세요.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역사 속으로 사라지 전설이 될 보험 강간통. 그 전에 미리 두고자 52만원 놓치지 마세요.